김간장이거든요. 김간장을 끝에. 가지 볶음을 하려고 하는데 가지 이제 두 개 분량을 할 건데요. 요 정도 두께로 해갖고 이제 소금을 살짝 절겨 놓을 거예요. 소금은 한 반 스푼 정도 넣고 물을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서 버무려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재워 놓으시면 이게 수분이 싹 빠져요. 그래야지 볶을 때 기름을 별로 안 먹고 또 가지가 꼬들꼬들하거든요.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가지하고 양파하고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양파도 조금 채 썰어 넣을 겁니다. 한 반개 정도 되는 양이에요. 그다음에 이제 파프리카도 조금 넣을 거예요.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색깔도 이쁘거든요. 아주 맛이 조화로워. 그게 잘 어울려요. 파프리카가 달짝 찍어 내놨고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한 두 개 정도 넣어줄 거예요. 매운 게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. 이거. 물이 생겨서 물을 좀 꼭 짜겠습니다. 헹구지 않고 그냥 물만 짜는 거예요. 볶도록 하겠습니다. 열전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한 두 스푼 정도 넣으시고 저는 마늘을 좀 넉넉히 넣을 건데 마늘 두 스푼 정도 되는 양이에요. 먼저 마늘을 살살 볶은 다음에 마늘, 근데 볶아져서 마늘 향이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가지를 넣겠습니다. 완전 익었을 때 양파를 넣을 거예요. 이쪽도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. 간이 살짝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
진간장이거든요. 진간장을 끝에 살짝만 넣어서 맛을 더해주시면 좋습니다. 신약고추 끝으로 하겠습니다. 가지볶음이 완성되었는데 혹시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안 넣고 하셔도 괜찮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